궁금한 거 보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적인 기타 연주자부터 현재 음악씬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의 연주자들까지 팬더는 매우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 모델은 현대음악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이 이 모델들을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연주하였으며 그들은 자신만의 디자인과 사운드, 기능을 갖춘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꿈꾸어 왔습니다. 팬더는 아티스트들과 매우 긴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소통하여 아티스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를 제작합니다.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맞춤 정장처럼 꼭 맞는 디자인의 기타를 아티스트들에게 선사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1년 출시된 팬더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코리옹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USA 케니 웨인 셰퍼드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멕시코 제이슨 이즈벨 텔레캐스터, 팬더 멕시코 크리시 하인드 텔레캐스터.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팬더의 시그니처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간단하게 모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코리원 같은 경우는 기타리스트이자 프로듀서고요. 벌프백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케니 웨인 셰퍼드 같은 경우는 케니 웨인 셰퍼드 밴드와 더 라이즈의 기타리스트고요. 제이슨 이즈벨 같은 경우는 싱어송라이터에 대한 기타리스트, 드라이브 바이 트러커스 그리고 더 400 유닛의 기타리스트라고 하네요. 크리시 하인드 같은 경우는 기타리스트이면서 리드 보컬입니다. 프리텐더스의 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명의 아티스트 시그네처 모델을 모아봤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을 가져봤냐면 이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그 뭐 조금씩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그 한정적인 디자인 한에서 어쩜 이렇게 아티스트 시그네처 조금이라도 자기는 다르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찾아내는 것. 물론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와 팬더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튜닝을 해나가겠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부분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헤드머신, 빛가드 조금씩 어떻게든 남들과 달라 보이게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도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좀 재밌었다. 그리고 이게 아티스트들의 감각도 있고 팬더와의 이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탄생된 모델 중에 디자인 자체가 아티스트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어글리한 모델도 있고
이거는 아티스트 시그니처지만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다라는 모델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디자인에서도 이 시청자분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모델들이 있었고, 사운드에 있어서도 자기 취향이 모델 있고 아닌 모델도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오늘 네 대의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을 출시해서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리왕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뭐 지금 뭐 실용음악과 다니는 학생들은 뭐 워낙 좋아할 기타리스트고, 일단 뭐 리듬 기타, 내가 리듬 기타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기타리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시그니처에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느끼는 거는 특색이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넷감이라든가 이런 사운드적인 성향 자체가 존 메이어 시그니처랑 좀 예전 비슷한데, 거기에 아무래도 리듬 기타를 치는 코리옹의 약간 그 사람의 뭐 어떤 리즈를 뭐 말했겠죠. 그래서 약간 미들이 훨씬 더좀 시원하게 튀어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이 코리옹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랑 지금 존 메이어가 이제 실버 스카이로 PRS로 갔잖아요. 요두개 시그니처가 소리가 1대1로 놓고 놓으면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적이면서 그런 싱글 픽업의 감성을 좀잘이 픽업의 그 EQ인과 이런 것들을 좀잘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 강했고요. 이두 번째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참이 기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스트라토캐스터를 치는데 재즈 마스터를 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일단 넥도 좀어 일반 스트라토캐스터에서 좀 보기 힘든 이제 바인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곡률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줄이 텅텅 울리는, 분명히 싱글 픽업이 박혀 있는데 소파 픽업에서 텅텅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색깔이 있었고, 이 제가 오늘 제일 흥미로웠던 건이세 번째 시그니처 모델 제이슨 리벨 텔레캐스터. 텔레캐스터. 소리가 너무 좋아요. 사실 뭐 기타 치는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이뻐야 소리도 좋다. 뭐 사실 이거 제 스타일 컬러도 아니고, 이 빈티지함을 넘어서서 되게 올드해 보이는 맞습니다. 컬러감에다가 피니쉬 같은 경우도 거의 다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거든요. 사실 이러면서 쳤는데 손에 쫙쫙 붙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제일 마음에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이 벌써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기타를 산다고 하면 저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과연 메이드 인 멕시코가 맞나? 이거는 USA 커스텀샵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기타의 사운드와 밸런스가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번째 기타 같은 경우는 되게 기타가 사운드가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그세 번째 모델과 다르게, 세 번째 모델 힘도 있고 펀치력도 있는데, 이제 네 번째 모델은 되게 말랑말랑하고 기타 소리가 로우 쪽이 훨씬 더 많이 적고, 미들도 훨씬 많이 빠져 있고, 그냥 하이 쪽이 좀 많이 들려 있는. 그래서 굉장히 살랑살랑한 느낌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 시그니처 네 개를 보면서 느낀 게, 야, 어쩜 이렇게 다 다를까? 아까 현 PD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팬더가 이 정말 심플한 디자인과, 물론 모델별로 여러 가지 기타들이 있습니다만, 이 똑같은 스트라토캐스터 안에서, 똑같은 텔레캐스터 안에서 이렇게 다 소리가 다르나? 이런 것들이 팬더의 정말 장점이자,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색깔놀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브랜드가 또 맞습니다. 팬더죠. 네, 뭐 깁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깁슨이 내고자 하는 그 우아함,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원색의 페인트라던가 이런 것들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제 나무목의 무늬라던가 뭐 아니면 혹은 그 페인트질을 하더라도 조금 그 전통적인 방식을 맞습니다. 고수하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민트색의 레스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본 네. 적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갖고 싶은 거는 레드 와인이 아니라 진짜 그냥 원색의 레드 컬러의 레스폴을 갖고 싶거든요. 그거 저도 인터넷에서는 봤어요. 하지만 실제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깁슨에서는 만들어내긴 하지만 뭔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맞아요, 이벤트적으로 맞아요. 만들어낸 느낌이거든요. 근데 팬더는 참 머리를 잘쓴게, 굳이 돈도 비싸게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색깔놀이만으로도 기타의 감성을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매력적인 거고, 이네 개의 시그니처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디의 컬러 전혀 뭐 비슷한 애들도 없어요. 이런 재미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대의 이 개성 강한 팬더의 시그니처 모델들, 아티스트들과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완성된 모델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또 하나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런 모든 사운드들이 또 크게 팬더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또 놀랍다. 맞습니다. 물론 뭐 바디쉐입, 목재 뭐 비슷하잖아요. 맞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팬더의 어마어마한 QC 때문에 이 팬더의 이 가고자 하는, 들려주고자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습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